2박 3일 수료식 이후에 8월부터 이제 9개월 교육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 9개월 교육과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9개월을 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잡아가 가야 될지 요런 거 초점을 좀 잡아가면 되죠.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몸 수련을 내가 못다 한 것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원리 공부에 이 질량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든지, 또 우리 팀워크에 뭔가를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고자 한다라든지. 뭐를 해도 괜찮아요.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수학 전문가한테 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 우리는 사회를 몰라갖고 지금 다 멈춘 거예요. 일반적인 수학도, 국어도, 무슨 뭐 이런 거를 못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사회를 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몰라서, 이 사회 환경을 몰라서, 우리가 이 사회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이래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사회 공부에, 사회 공부는 이 자연과 지금 현 위치에 우리가 어디에 놓여가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내 앞에 인연은 누구인가? 내 앞에 인연이 오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인연이 오며 내가 할 도리가 뭔지 이런 것을 인생 교육이라고요. 사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람과 사회 공부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무엇을 키를 잡아도 돼요. 지금부터 이제 키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해보니까 정법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리포트 정리하는 법이 너무 약하더라, 우리가 지금. 그럼 그걸 열심히 공부해도 돼. 정법을 갖고 리포트 잡는 방법. 그래 놔놓고 어떤 분들은 리포트를 잘 잡아보려고 해놓고 내가 리포트 잡았다 그래, 정법으로. 그래갖고 이건 턱 걷고 내가 할게요, 이익한다고. 그런 계산 좀 하지 말고. 예? 이 정법은요, 내 것도 네 것도 아니고 이 사회 거예요. 이걸 개인 소작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개인 소작할까 봐 지금 오늘 지금 법문 하는 거 2, 3일 내로 이거 전부 다 필사 다 뜨고 요거 녹화 다 떠가지고 이 저작권 들어가요. 저작권 내 쓰려고 하는 거냐? 함부로 니 끼다 내 끼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말한 거는 100% 저작권 들어가 버려요. 음은 들어가고 필사 딱 해갖고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걸 내 끼다 니 끼다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이거 그렇다고 선생님이 저작권이 들어갔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걸 누가 타치하고 누가 못 쓰게 하냐? 이건 공개해놓고 다 쓰는 거는 괜찮은데, 니 거다 하지 마라예요. 이거는 이 국민 것이고, 인류 것이고, 이거는 우리 거기 때문에. 누가 욕심낸다고 이걸 내 거로 만들고 할수 있는 게 법이 아니에요. 정법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때까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류 진화 속에서. 이 대자연의 이 진화 속에서 전부 다 여기 에너지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니거내거 같은 그런 소리 하는 그런 거에서 넘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이 계산에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 때리쳐. 공부하러 왔고 내 실력을 키우러 온 거지 고는 거 탐하러 온 거라면 당장 때리쳐.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일기생은 100일 동안 제일 먼저 한 분들이 이분들이 모범이 돼 줘야지. 그래갖고 내가 너무 심하게 요렇게 가리키니까 아이고 때려치워 불난다 해놔놓고 돌아가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헐뜯을 걸 찾아가 돌아다니. 그럼 평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니겠죠.
감안하고 다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또 가야 돼요.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일기생들이 우리가 지금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커버도 당신들이 해야 되고,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커버를 해야 돼. 왜? 똑같이 한 거잖아. 이제 군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법의 군사들이. 몇 사람이 흔든다고 흔들어질 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공표해놓은 법이고, 다 같이 쓰고 있는 법이고, 누구든지 지금 이걸 활용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정법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 법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스승님한테는 이걸 그냥 퍼다가 그냥 쓰는 거 말고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이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 어려운 사람한테 녹여서 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 요걸 잘해야 된다. 누가 써도 괜찮아요. 누가 써도 괜찮은데 내 거라 소리는 하지 마.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인류 거고 우리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보문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갖고 분쟁하고 싸워서는 안 돼.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의논해 가면서 전부 다 이게 인제는 전부 다 회원이 돼가 있잖아요. 그죠? 돼갖고 일기생 회원이 돼가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블로그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런 거 그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전달도 서로 해가면서 이제는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한번 이제 이렇게 뭉치 나누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흩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여기에 또 이 연구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노력하는 팀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걸 같이들 이래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재단 또 설립이 돼가 있으니까 재단에 이제 같이 연구생들이 모아져서 여기에서 같이들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앞으로 홍익 지도자를 어떻게 질량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지금부터 연구하는 거지 누가 딱 나와 있는 표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따라가지고 빠른 시간에 질이 높아질 것이고, 노력을 빨리 뭐 많이 안 하고 있으면 천천히 질량이 갖추어질 것이고,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면 해요.